지금 연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어때요? 좋지 뭐. 근데 너무 못 봐요. 저는 연애할 때 재밌어야 되거든요. 가끔 이게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어. 이제 또 되지 하는 거야? 여기를 잡아야 돼? 위를 잡아야 돼? 아무데나 잡아야 돼. 이게 풀리면 안 된대요. 시작! 아, 눈 안 봐야지. 여기 열렸다. 괜히 했어. 엄마! 합심. 시원하게 살라. 합심. 힘이 좋네. 붙어보자. 어머! 붙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옷 큰일 나겠어. 빵꾸 나겠어. 기스 났어. 진짜? 기스, 빵꾸 다 옛날 사람들. 차 끓여줄까요? 차 끓여줄까요? 차? 차 먹을까? 차 먹을래요? 커피 먹을래요? 차. 차 있어요? 응. 누구랑 제일 잘 맞아, 언니? 다 잘 맞아요. 근데 애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애들은 다른 얘기할 것 같아. 물어볼게. 개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어, 자연스러워. 자기 집 같아. 무슨 색 좋아해요? 파란색이랑 핑크색. 어,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좋아해요? 언니 혼자 사시죠? 나? 엄마랑.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스럽다. 누굴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언니 여기 티룸 있어요, 티룸. 티룸 갈까요? 네. 아, 좋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 잠깐만, 뭐예요? 잠깐만. 아니, 언니 괜찮아. 시켜가면서 뭐 향수 뿌렸는데, 지금? 매너도. 어,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뿌려줄까? 어, 아, 아니, 괜찮아요. 지금 연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어때요? 좋지, 뭐. 근데 너무 못 봐요. 아, 스케줄 때문에? 네, 서로 스케줄도 되게 안 맞고 우리 한 막 9일에 한 번씩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어.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막 10km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못 보니까 오히려 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안 싸우고 네, 애틋하고. 되게 러브콜 어떻게 했어요? 술자리면은 전화해서 막 나오라고 할 때도 되게 많았고 워낙에 옛날부터 친해서 그냥 친해서 저렇게 챙겨주시나 했는데 이제 아니었던 거지. 아, 언제부터 좋아하셨대요? 모르겠대요. 되게 오래됐대요. 본인 말로는. 또 선민 집에 또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한, 방 하는 켠에다가 부스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잘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몰랐던 거지. 나중에 알았죠. 아, 노래방 좋아하니까 네, 네. 노래방 부스를 만든 거예요? 뭐 노래방이 있으면은 이제 얘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이제 또 이제 한번 갔다 오신 핸디캡이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신 핸디캡이 있으니까 노력 많이 했죠. 아, 네. 그렇... 저도 이제 그거 생각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아니다 이러고 재밌어요. 같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연애할 때 재밌어야 되거든요. 남자가 제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주는 것도 싫고 주거니 받거니인데 재미없이 주거니 받거니 싫고 그래서 재밌어서 가끔 이게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어. 이제 너무 재밌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지. 그냥 동료랑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개그맨의 연장선? 이런 느낌인 거. 그런 느낌 들어. 눈 쾌해진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뭐 하고 있었어? 좋은 토킹 하고 있었어요? 나 뭐. 약간 서세현 토크쇼 느낌이었어. 지금 지현 언니 MC 봐도 잘하겠다. 토크쇼 같은. 네 맞아요. 물음표 살인마. 계속 물어보고 있을 것 같아. 계속 물어보고 있을 것 같아. 질문보. 그러고 있을 것 같았어. 지금 연애 하고 있죠? 그러면 안 지 몇 년 된 거예요? 러브콜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터 좋아하셨대요? 그럼 일단 지금 슬슬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바다를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 우리
해변가 좀 걷고. 그래, 그래, 좋아요. 좋다, 야, 나는 이거 옷 갈아입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아, 옷 갈아입고 오케이. 나오세요. 날이 갑자기 진짜 좋아졌다. 소유 때문인가 봐. 정말 날 수정이 난가? 소유가 멈췄구나. 소유가 날씨 요정이었네. 그러네. 제가 날씨 요정. 부산에서도 나였나 봐. 그런가 벼. 날이 좋으니까 바다 색깔도 이쁘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옷자리를 하나 깔까요? 내가 갖고 그러자. 왔어요. 언니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이런 데 오면 그런 거 찍어야 되는데 머리 가운데로 다 머리 맞대갖고 언니 누워봐요 셋이 내가 한번 찍어볼게 언니가 저쪽에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여기다 머리 이렇게 놓고 아 머리 이렇게 하고 누워보세요 아우 역시 그렇지, 아이디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얼굴 위에서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파인애플 사세요! 파인애플 사세요! 파인애플 사세요! 오, 강남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아유, 누나. 오랜만. 아이고. 오랜만. 옛날에 울려서 미안해. 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진짜. 여기 멤버가 되게 특이하다. 왜? 아니 이렇게 모일 수가 있다고요? 원래 안 친하죠 이렇게? 친한가? 원래는 몰라 누나가 게스트가나? 나는 오늘 처음 왔어 아 처음이구나 처음 왔지 오빠 일단 좀 앉아 이거 뭐예요? 진짜 파인애플이야? 진짜 파인애플 진짜로? 진짜 파인애플 근데 밑에 젖었어 어머냐! 맛있겠다! 근데 왜 왔어? 에? 왜? 파인애플 팔라고? 왜 와도 유부남이 온 거야? 그러니까 총각 좀 보내주지 그러니까 아니 상아씨 잘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강남이랑 정글의 법칙 같이 갔다 왔어 다 정글이지 다 정글 나도. 여기 다 정글이 우리 정상이고 우와 이거 먹으면 돼요 오빠 진짜? 진짜 먹어도 돼? 아 진짜 먹어요 앉아 여기 하나에 네가 먼저 먹어봐 25,000원 네가 먼저 먹어봐 왜 못 믿어? 뭐 묻었을 것 같아 못 믿어? 먼저 먹어봐 아 진짜 어이없다 진짜 강남이 부침성이 좋아 그 내가 지민이 누나랑 소율을 울렸지 언니 너, 언니 뭘로 울렸어? 네 누나가 끝나고 한 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산을 근데 내가 뒤에서 계속 약 올렸지 푸스푸스 하면서 그래서 무서워서 울었어 누나 진짜 무서웠어 나 겁 없는데 업다리에서 봤는데 오빠 갑자기 쥐다 이러고 저한테 뭘 던졌는데 제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제일 싫어 그런 장난 엉엉 운 거예요 그래서 경규쌤한테 겁나 혼나고 나빴어 강남에 어디서 자 있다가? 응? 자? 유부남을 뭐 어떻게 재워? 유부남을 뭐 어떻게 재워? 유부남은 잠도 못 자? 유부남 잠 못 자? 유부남은 안 돼. 돼. 아니 그 누나도 외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여자들이랑 하는 거고. 부인 불러. 부인 불러. 아니에요. 아니에요.